아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9월 첫째 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창조절입니다. 창조절은 오늘부터 11월 말, 대림절 전 직전까지 이어집니다. 창조절은 이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지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창조라는 단어와 함께 기근과 전쟁, 전염병과 각종 재난, 그리고 기후변화 등 이상징조로 인해서 주의 날이 가까운 것을 볼 때 이 창조라는 단어와 창조절과 굉장히 긴박한 관계가 있다, 또 긴밀한 관계가 있다, 또 그만큼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 때 나타나는 이 징조들 때문에 우리는 한 개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거대한 주제도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지으시고 한 인간에게 잘 경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유한한 이 각종 천연 기념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작은 인간 개개인의 탐욕이 모여서 사회적 거대한 구조를 이루고 이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시작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날마다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주의 날, 마지막 주의 날을 준비할 때 개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초월성과 일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초월성은 주님의 날, 묵시적인 것,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일상성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일상성을 가지고 주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지난주 하나님 나라의 우리 종말론적 이중구조 그림을 지금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 시대를 지나 재림 시대를 기다리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은 우리가 시간으로 보내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안에, 이 시기 안에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빛과 어둠과 낮과 밤이 혼재해 있습니다. 어디에는 빛만 있고 어디에는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모든 시대에 여기저기 아주 흩어져 있고 지금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낮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다른 이들은 어둠의 자녀이고 밤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라도 완벽하거나 완전하지가 않아서 여기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자,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이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분이 정치 평론가인데, 정치 전문가인데,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후에 중요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모아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범인들을요.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이 성실하고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지만 성실하지만 심지어 착한 사람들이지만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누구보다 잔인해질 수 있다.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누구보다도 잔인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이런 거죠. 테러리스트들은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쓰면
자기의 정체성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테러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잔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에 자기 정체성을 가리고 더 잔혹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좀 더 가까이 와볼까요? 인터넷 댓글입니다. 요즘에는요, 인터넷 댓글 가운데 자기의 별명이나 자기가 쓰는 이런 개명을 가지고 그 이름을 걸어놓고 그 뒤에 숨습니다. 숨으면 자기의 정체성 가려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댓글상에서는 무자비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가 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심지어는 성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조건만 갖추어지면 악의 평범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이 혼재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며 낮의 자녀입니다 라고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조금 더 조심할 수 있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으며 어둠에 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 자신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거울 보면서 이렇게 외쳐주시길 바라요. 나는 잘생겼습니다. 나는 멋집니다. 좋습니다. 그 말도 좋은데 이 말도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일상성을 가지고 주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자,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후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가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일상성을 지켜나가는데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영적 전쟁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심경과 투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것을 보면 전쟁 용어거든요. 호심경은 가슴과 배를 가리는 갑옷입니다. 그리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도구죠. 이 두 가지 무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방어용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공격할 때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머리, 가슴, 배. 이것이 일격을 당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이 머리의 투구 그리고 가슴의 호심경을 잘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슴과 배는요, 우리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감정.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감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생각이잖아요.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생각과 감정을 통틀어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말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인 이 전쟁 틈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전쟁 용어잖아요. 전쟁 용어를 좀 더 살펴보면 매복.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 텐데요. 매복이 무엇입니까? 전쟁 작전 중에 전술 중에 아주 잘 쓰이는 작전인데 상대방 팀이 상대방 나라가 방심한 틈을 타서 혹은 길거리를 지나갈 때 어디든지 은폐하고 엄폐하고 숨어서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공격할 때 머리와 배, 가슴을 공격하겠죠. 그래서 일시에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이 매복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이 가장 잘 쓰는 작전 중에 하나가 또 매복이에요.
우리 마음 문 바로 앞에 엎드려서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내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해서 둘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변하죠.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안색이 변함이 어찌된 일이냐? 네가 선한 일을 했다면 네가 안색이 변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네 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조심할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너무 성경 표현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인이나 아벨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마음은 바로 앞에 엎드려서 죄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발목을 잡으려고, 어떻게든 목을 치고 가슴을 찌르려고 말이죠. 그래서 일시에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 이 하루를 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죠. 그때마다 많은 우리 마음들, 감정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독처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린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 지금 누가 내 문 앞에 들어오고 있구나. 아, 지금 어떤 마음이 지금 내 문 앞에 나를 맞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늘 깨달아서 내 문 앞에 바로 엎드려져 있는 그 죄를 늘 상시로 깨닫고 인지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주의 날을 잘 준비하기 위해 일상성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첫 번째로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잘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기억하며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전투 같은 삶을 살아가나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왜 영적 전쟁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짧은 인생 그냥 잘 먹고 잘 놀다가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열심히 할까요? 자, 그 근거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 힘쓰냐면 노하심은 심판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일상성을 잘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저 심판과 구원만을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고달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매일같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죠. 저 심판과 구원을 생각하면서만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아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해야 될 공부의 양이 있어요. 공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에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을 권면하잖아요. 양육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던 일을 잘하면 우리가 뭘 해요? 칭찬을 합니다. 상을 주죠. 그런데 이 아이가 시키는 걸 전혀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밤새도록 우리가 됐는 정해진 시간이 됐는데도 한쪽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합니까 우리가? 벌을 내리죠. 그러면 이 아이는 하루하루 보내면서 공부를 왜 하냐면 엄마 아빠에게 칭찬받으려고 공부해요. 벌이 무서워서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까지 이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학년이 되고 청장년이 될 때까지도 어머니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혹은 칭찬받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행복할까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인도 빛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심판과 구원만을 생각하면서 일상성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행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심판과 구원은 내중심적인 거예요.
나중심적인 겁니다.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심판과 구원이 내가 심판을 받느냐, 내가 구원을 받느냐에 초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해석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공부하는 스승님이 해준 이야기인데, 직장 생활하는 그 교회는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집사님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날마다 불평한대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목사님, 우리 신앙인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나 같은 직장인들은 회사에 가면 폭탄주도 잘 말아야 되고, 접대도 잘해야 되고, 시시때때로 골프장도 가야 되고, 불법적인 일들도 수준도 없이 눈 감아주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인이래요. 빛의 자녀래요. 낮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생활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은 내가 나중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구원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불의한 일에 성공하고 그냥 놀고 먹고 잘 사는 그 모습이 부럽지만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전혀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 중심으로 판단한다 보니까 말이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심판과 구원을 내 잣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나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김대리. 김대리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어둠의 자녀야. 저 어둠의 자녀는 하는 모든 일마다 불의해. 그래서 쟤는 심판받을 거야. 제가 지금 성공하는 건 하나님 나라 가서 다 실패할 거야 하고 성공하는 것조차도 발목 잡고 우리가 나름대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하냐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돌아보니까 언젠간부터는 내가 찌질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 심판과 구원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로하고 있고 남은 판단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픔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일상성을 살아가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보다 더 큰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신앙의 이유가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오늘 구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노하심이나 구원이나 이 모든 것들의 원래 더 나아가서 큰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의 자녀대로 낮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데 죄된 우리를 위하여 어두운 세상에 오시고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죽음의 고통과 그 모든 결과들을 대신 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일상성을 살아가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잘 그렇게 크게 많이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자, 좀 더 우리 살펴볼게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에 큰 해석과 의미가 오늘 10절에 다시 있어요. 자, 10절 말씀도 그냥 읽어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5장 10절이 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주셨던 한 주간 말씀이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4장부터 5장까지 똑같은 단어가 두 단어가 지금 쓰입니다. 죽다라는 단어. 잘 생각해 보시면 4절에서 죽다라는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지금 4장과 이 5장에서 쓰였던 이 단어 중에 똑같은 단어,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단어가 자다라는 단어예요. 자다라는 단어. 근데 이 자다라는 단어가
4장에서 쓰일 때와 5장에서 쓰일 때가 달라요. 4장에서는 언제 쓰였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라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쓰이다라는 이 잠자다는 죽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더라도 죽다라는 단어죠. 그런데 5장에서 해석된 이 자다라는 단어는 죽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냥 잠자다라는 단어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더라도 빛과 어둠, 낮과 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어둠으로 돌아가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깨어있든지 잠자든지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10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네가 빛의 자녀로 살든지 네가 어둠의 자녀로 살든지 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10절을 자든지 깨든지 내가 정신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인 거예요. 네가 지금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어둠 터널에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나의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은혜가 안 오시나 봐요. 어마어마한 것인데 저만 그렇게 느끼나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성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빛과 어둠의 시대고 낮과 밤의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빛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 다가오는 전쟁 같은 삶 속에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관계의 문제 속에서 내 감정은 날마다 무너집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당당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초라한 나를 발견해요. 그 구원과 심판의 그 잣대로 나를 적용하면서 남은 판단하고 나는 잘한다고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또한 완전히 빛된 삶은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빛과 어둠의 시대에서 어둠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는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서 어둠에 있든지 빛에 있든지 상관없이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라고 정체성을 흔드는 유혹이 없겠습니까? 장로님이라고 마음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이 없으시겠어요? 우리 모든 믿음이 좋은 중직자들, 성도님들이라도 삶을 흔드는, 매복해서 흔드는 죄의 무리가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완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여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의 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둠의 시대, 지금 빛의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빛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잘 맞는 찬양이 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이 찬양 아시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담당 못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사랑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그냥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돼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전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이 찬양으로 주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넓은 품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정체성을 흔드는 유혹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세요?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내 마음 아파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신 상황과 여건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 눈을 들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문 앞에 있는 죄, 엎드려져 있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그 사랑을 선택하셔서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남사 1구역에 우리 지경민 집사님께서 갑상선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왕왕 저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환경과 여러분들 저와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누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 그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게 무슨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에 거기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땐 위로해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경민 집사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허락을 받고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경민 집사님께서 언젠가부터 이 뒷목이 뻣뻣하시고 아프셔서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방 지나가겠지 하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하루는 느닷없이 급체하셔가지고 구토를 하셨는데 저녁에 먹은 게 잘못되었는 줄 알고 구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까지 기다리셨어요. 괜찮아지겠지. 다음날 또 한 번 구토를 하시는데 먹은 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고 병원에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집사님은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사님의 아버지가 뇌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4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나이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까 날마다 신경 쓰여요. 내가 조금 더 건강을 신경 씁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는데 때마침 이 질환이 와서 병원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뇌혈관 질환은 다행히 약물치료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가신 거고 약물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행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갑상선 쪽에 검사를 하면서 혹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갑상선은 지금 수술을 해야 될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발견이 된 거죠. 집사님이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문 가운데 지금 뜻하지 않은 사건이 지금 다가온 겁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매복해 있던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감정들이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우리 지집사님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집사님 다 아시죠? 꽃꽂이 너무 아름답게 하시잖아요. 꽃꽂이 하면 일 끝나고 오셔가지고 밤늦게 또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서 30분이고 40분이고 한참을 찬양하다 가세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4층이나 어디론가 들어가셔가지고 한참을 찬양하다 가십니다. 열심히 사세요. 직장에 가면 그렇게 열심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며 사는데 나 왜 이럽니까? 라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걸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집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일들을 겪죠.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린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선택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오히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사를 찾아서 그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수술을 끝내고 오셔가지고 깨셔가지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몇 가지 보내셨어요. 제가 그 장문의 문자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정리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수술이 끝나고 눈을 뜨자마자 10초 정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정신이 맑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모두의 기도 덕분입니다. 뇌혈관 질환을 일찍 발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갑상선 암도 일찍 발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도무지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은 조금 아픕니다.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간답니다. 그럴 땐 걸어야 합니다. 걸으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제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만 의지하면서 주의 사랑 안에 앞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지집사님이 이런 결단을 했지만 영적 전쟁이 끝날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 더 큰 전쟁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빛의 자녀로서, 낮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택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백으로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람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람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만을 바라보고 일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영적 전쟁 속에서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금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어있든지 아버님 차든지 우리가 어둠에 있든지 빛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상관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나의 약점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짧지 않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지금도 물질의 문제 때문에 지금도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주저앉아 있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픈 마음 부여잡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빛 가운데로 한 걸음 용기 있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놀라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 놀라운 여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새 힘 갖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세계 가운데 어두운 터널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니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상처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까?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엎드려져 있는 죄로 인하여 지금 붙잡혀 있습니까? 아버지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주님의 놀란 능력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랑을 우리 혼자 각자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중보하게 하소서. 물질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가진 달란트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흩어져서 빛이 되어서 그 어둠에 있는 이들을 끌어내고 빛의 자녀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과 행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